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세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 그런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보자. 이 날은 천사들도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 무슨 찬양했지 이번 주에? 그리스도 오셨네 우리 모두 축하해.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한 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우리 기념해요. 잊지 말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 비밀은 바로 말씀 속에서만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이 모든 세상의 말씀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무엇으로?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물고기는 물 속에 헤엄치며 살아야지 행복한 약속. 그리고 새는요? 맞아.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무는요?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지 행복하다고요? 하나님. 맞아. 따라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모두 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정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왜 하셨을까요? 선악과가 제일 맛있어서?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제일 맛있어서? 하나님만 드시려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는다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두 가지 비밀 따라해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걸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두 번째 뭐였죠?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막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정중앙의 선악과를 보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은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는데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천사들은 무엇이었냐면 욕심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 안 할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심부름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을 내가 다 가질 거야. 내가 다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 천사들이 욕심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찾아온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싸움을 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내어 쫓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이 땅에 떨어져 사탄이 된 이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저께도 같이 놀았던 뱀에게 뱀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아담아, 하나님께서 이 정주광 있는 선악과 하와야, 이 정주광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맞아. 따먹지만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진 않았지. 아,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또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하와야, 이거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이 하나님께서 이걸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너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진짜? 더 솔깃해졌어. 그랬더니 아 마귀가 뱀속에 들어가서 걸려들었다. 하와에게 또 거짓말해야지. 이거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따먹어도 괜찮아. 절대 죽지 않아. 죽는다고 했는데 절대 죽지 않아라 거짓말했어. 그랬더니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정중앙의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를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느 순간 따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 내가 왜 옷을 안 입고 있지? 어머 부끄러워라. 그리고 알 수 없는 생각 속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쨍쨍한 햇빛이 쪽으로 또르르르르 나뭇잎을 말리게 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담아, 나와 함께 있어야 할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정중한 선악과를 누가 따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와가 나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뱀이 나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핑계와 두려움과 그리고 거짓말과 모든 것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엄마 아빠 뱃속에서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태어나게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어도 되어질 것을 찾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서 되어질 걸 찾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찾냐면, 아,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은 선물을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선물도 많이 받고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어.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행복한 날이야. 케이크 같이 나눠 먹고 선물도 많이 받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착한 일을 칭찬해 주는 날이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있어야 돼. 하나님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것을 찾아.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멋있는 대통령이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없어도 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충성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주면 나는 행복해. 그래서 나는 힘을 키워야 돼. 이래서 힘을 가지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침에도 공부하고 점심에도 공부하고 저녁에도 공부하고 시간이 없어.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 많이 하면은 나는 똑똑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지혜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척척 박사가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우와 잘했다 박수 쳐주면 나 그때 너무 기분 좋아. 그렇게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나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예쁜 머리띠를 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멋지고 내가 아름답고 예쁘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예쁘다. 너 정말 멋지다. 이런 말이 난 제일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무엇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힘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멋있고 예쁘지만 누구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또 말씀 속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꽝! 박살내셨네. 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여있는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머리에 밟으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묶여서 죄인으로 살았어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만나
가는 길 참 선지자 귀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신 참 제사장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 올바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원히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 따라해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가 진짜, 진짜 끝나요.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예수님이 기억하시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우리 문상희 전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만 알고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 저는요. 밥도 제대로 잘 못 먹어요. 제가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전 옛날부터 다리가 불편했어요. 그래서요, 저를 번쩍 일으키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말씀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만 따라오려고 했어요. 이것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은 대단해.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야 보리떡 다섯 개로 우리 이 5,000명을 다 먹이실 수 있었을까? 와 예수님 너무 대단해.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을 모르고 자꾸 물고기 두 마리야 보리떡 다섯 개만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으로 사람들은 기억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부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바닷가에서 제자를 불렀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어부였던 누굴까요? 재원이! 재원이가 얘기했어.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그래서, 아유, 물고기가 왜 이렇게 오는 안 잡히지? 그런데 그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십자가에. 맞아. 그 얘기 사역자님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물고기가 너무너무 안 잡혀가지고, 배, 저기 바닷가 깊숙한 곳에 중앙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애기에게 물고기가 안 잡혀. 그랬더니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 베드로야 그땐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아 내가 예수님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싫어요. 나는 어부로 물고기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그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 있어.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더니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예산학 교집 대단해.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 예수님은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을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교회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또 하나 줄 것인데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 열쇠는 너가 기도해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게 하실 것이고 네가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아까 재환이가 얘기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하실 때 저기 예수님 제자였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그랬더니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저기 예수님이랑 매일매일 같이 다녔던 저 제자 있는데, 저 제자인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근데 그래서 도망쳐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예수님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니까! 크게 얘기하면서 막 도망갔어.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났어. 어떤 말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 고백했을 때 나를 든든한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교회로 나를 세우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제 난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마귀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너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도 베드로는요, 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이랬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반석과 같은 교회로 베드로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나를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 고백만 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고백이 누구에게까지 왔을까요? 여기 어디예요? 우리 예수랑 교회랑 같아요. 예수랑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다솔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예사로교 유치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예사로교 유치부 그루터기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예사로교 그루터기들에게도 너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교회들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도 베드로가만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번 주간. 뭐라고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바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승리할 거야. 그것이 바로 따라해보자.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영적 서밋.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영적 서밋은 뭘 제일 잘해야 돼요? 맞아, 영적 삶.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길을 가다가도 어린이집에 가다가도 유치원에 있으면서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올바른 고백 속에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 그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예사랑께 그루터기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